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편집에 관련돼서 봤고요. 파이널 코프로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정말 손쉽게 잘 됐거든요. 첫 시간은 편집, 두 번째 시간은 자막, 기초 과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효과입니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영상 작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 필요한 만큼 드래그하거나 노란색을 좌우로 움직여서 밑에서 내려오시면 되죠. 같은 방식으로 이전에 있던 거라서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계속 또 마찬가지로 내리고 내리실 때한 번만 지켜주셔야 될건 뭐냐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작 정점 즉 노란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마시고요. 일부러 자르세요. 자르지 않으면 장면 전환 효과가 안 되거든요. 이건 핸들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약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지금 밑에다 일단 효과를 이용해 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사전 준비하는 건데 일부만 하십시오. 이렇게 네, 이렇게 그거만 한번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에 계속 연결하거나 그죠? 계속 뭐 사이에 끼워놓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합니다. 커맨드 더하기 빼기 하시면 길게 짧게 보실 수 있고요. Shift Z 누르시면 한 방에 전체 영상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영상이 나열이 될 거예요. 한번 재생해 볼까요? 스페이스. 이렇게 영상이 순간순간 바뀌는 걸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컷이죠. 가장 강력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대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할 때 되도록 컷 편집하라고 합니다. 편집 시간에.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게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요리에 비유를 하자면 영상 컷 편집 지금처럼 나열한 수준이라면 기본 요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기본 요리를 보고 담백하게 잘 만드시는 게 제일 좋죠. 뭐 약간의 조미료가 필요할 수도 있죠. 소금, 간장, 아니면 설탕 또는 MSG. 일단 비유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게 효과입니다. 장면 전환 효과부터 볼게요. 장면 전환이라는 얘기는 A란 그림이 B란 그림으로 교체가 되는 걸 말하고요. 여기서는 이입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에는 양쪽이 너무 잘렸고 나비 넥타이? 지금 뭐 흔하진 않죠. 예전에 나비 넥타이라고 하는 거 많이 사람들이 하고 다녔는데 이 모양이 장면 전환 효과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장면 전환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파인오크 프로가 360도 VR, 버추얼 리얼리티, 요즘에는 메타버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메타, 데이터란 뜻이고요. 버스,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이게 실제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거. 그런 게 이제 360도, 영상 쪽에 360도로 얘기해요. 360도 입체 영상이라고 얘기하거나 360도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VR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쪽이 준비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 봐서는 순전히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파인워크 프로가 360도 영상 제작하기에는 가장 좋게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리미어도 물론 됩니다. 얘보다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프리미어는 360도 자막은 없거든요. 얘는 360도 자막, 그거요? 자막이 여기였죠? 360도 자막, 360도 장면 전환 효과, 나중에 효과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곧할 거예요. 360도 효과. 그래서 VR이라든지 좀 굉장히 잘돼 있어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VR 또는 360도 영상을 작업하는 걸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소스 모으는 곳 장면 전환 효과야. 장면 전환 효과 360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다고 했고요. 블러 흐려지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효과로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방법은 적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효과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다가 사이에 놓으시면 끝이야. 스페이스바 누르면 재생. 마음에 안 들면 델. 그리고 다시 적용하시고 혹시 마음에 드시면 재생. 길이가 짧은 것 같다, 긴것 같다, 바로 다이렉트로 수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쪽에 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가로, 세로, 뭐 커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블러 흐려지다라고 하는 효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줌앤펜 얘도 꽤 많이 써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디졸브가 제일 좋죠. 개인적으로 디졸브를 가장 선호하고 가장 권장해 드립니다. 디졸브 똑같습니다. 마우스로 끌어다가 사이에 놓으시면 디졸브가 어떤 거냐면 이거 디졸브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그림이 서서히 사라지고 뒤에 있는 그림이 서서히 나타나는 거. 보통의 경우라면 시간이 흘러가거나 장소가 변경이 됐을 때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예제는 못할. 기본적인 사용은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디졸브요. 사이에다 주면 A란 영상이 B란 그림이 바뀔 때 장소가 바뀌거나 아니면 시간이 약간 흘러갔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만일 얘를 맨 처음에 놓으신다면 맨 처음? 처음에 보시면 앞에 아무것도 없죠? 앞에 있는 영상이 뒤에 있는 영상으로 서서히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뒤에 있는 영상만 서서히 나타나는 이걸 페이드 인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길게 볼까요? 보통의 경우 영상이 시작했어요라고 표시해 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도 갑자기 끝나죠? 마무리해야지라고 할 때. 또 끊기죠? 이때도 크로스 디졸브를 맨 뒤에다 적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서서히 마무리할 때 씁니다. 학교로 치면 시작 종과 끝 종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 디졸브는 사이에다 두면 A라는 그림이 B라는 그림이 바뀐다요. 시간 혹은 장소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영상 시작해요, 영상이 끝났어요라는 뜻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리고 디졸브가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페이드 투 컬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뭐야? 사이에다 놓고 놔볼게요. 얘는 이렇게 장면이 바뀌어요. 스페이스바. 까만색이죠. 조금 더 길게 볼까요? 까맣게 됐다가 다시 밝아지죠. 이건 보통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장소가 많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일종의 같은 장소에서 그냥 밥을 먹다 갑자기 잠깐 누워있거나 화장실 가는 장면이다. 이런 식의 잠깐 움직임이 시간이 가거나 장소가 바뀌었을 때는 그냥 디졸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저녁에서 아침, 그 다음날 아침 또는 3개월 후, 아니 장소가 뭐 도서관 장면에서 그 다음에 휴식, 뭐 카페 장면으로 바뀌었다. 이건 좀 많이 성격이 틀리잖아요. 이럴 때는 딥투 블랙이 좋습니다. 페이드 컬러. 가끔 가다가 병원 관련된 영상 보시면 환자 혹은 사람이 막 가다가 갑자기 아 하면서 밝아지면서 병원에 관련된 씬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거는 효과를 선택해서 이쪽에 가시면 여기 인스펙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컬러를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까만색 아니면 흰색을 많이 씁니다. 스페이스바 재생해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서로 다른 색깔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인어 프로가 좀 초보자한테 접근하기 좋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거나 이게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거나 또는 특이한 게 있어요. 이런 거. 또 뭐야? 기존에 효과가 있을 경우에 덮어 쓰시면 이거 덮어 씁니다. 얘는 이런 효과야. 스페이스바.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들이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 특이한 장면이라는 효과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특이하죠? 4분할이 하나, 둘, 셋, 네 개요. 그리고 선택했을 때 이게 또 추가적인 기능이 뭐가 있을까라고 할때 이쪽에 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효과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4분할, 3분할 이렇게요. 처음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걸 접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컷 디졸브 이외에 뭐 디바이드 이런 다른 프리미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제공해서 야 재밌어 편집이 쉬워 이렇게 하게 하실 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애플은 모션이라고 하는 이제 효과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좀 까다롭게 제작이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리고 라이트 이것도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자체는 없어요. 보시면 이런 거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플래시
카메라 찍을 때 플래시 기능을 쓰면 체크하고 빛이 나죠. 예, 그런 거. 렌즈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 사게 되시면 이렇게 스페이스 봐요. 네, 이런 형식의 장면 전원 효과도 줄수 있고요. 라이트 로이즈 뒤에다 놓을까요?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감성적인 감각적인 영상에서 사용해 보시면 퀄이 굉장히 고퀄의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렵지도 않고요. 이게 다른 영상 관련된 편집 프로그램은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거 파이널 컷 프로처럼 제공하는 것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 기능 아니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유료 구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독하거나 구매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 플러그인 또는 서드 파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라이트 이런 밝기, 빛에 관련된 건 서드 파티예요. 플러그인.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되게 좋은 게 웬만한 게다 있어요. 플러그인이라든지 별도 구매해야 될 프로그램들. 자, 이것만 갖고도 별다른 추가금이죠. 보통 게임 같은 거할때 과금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의견인데 현질 한다고 그러죠. 현금으로 내가 뭔가를 질러가지고 기능을 더 좋게 하거나 캐릭터를 강화하는 거. 편집적으로 보자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그인, 서드 파티를 추가해서 내가 만든 영상을 조금 더 화려하게, 멋있게. 그런 게 여기에 기본 내장, 웬만한 것들이라고 보면 필수적인 것들이 내장이 돼 있어서 좋아요. 무브먼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드롭인. 오, 이것도 있네요. 모자이크. 얘도 끌어다 놓으시고 재생하시면 이런 느낌. 해보시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라는 얘기는요, 아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만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식자재라든지 재료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리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죠. 근데 내가 어떤 요리 재료를 갖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요리를 할 건지 다양하게 되고 취사 선택해서 할수 있죠.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쓸 일이 있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 나실 때 한번 갖다 놓으시고 재생해 보시고.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 오브젝트, 와, 이런 것도 이건 절대 없어요. 편집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못 하거든요. 이게 매번 쓰면 약간 식상하거나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가끔 쓰면 재밌습니다. 분위기를 약간 상쇄하거나 바꿀 때 쓰시면 좋으실 거예요. 리플리케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예술적으로 좀 화려한 거죠. 네, 이런 거. 그리고 효과 중에 가운데 아래쪽으로 돼 있는 화살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사이드 적용해 볼게요. 드래그요. 화살표가 나오죠? 이게 뭐지? 좀 길게 보겠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2부 자막 안에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인스펙터 선택할 때는 안 보이고요. 선택하시면 이쪽에 이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셨을 때 여기 소스, 노 소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뭐 더블 클릭하시거나 클릭하시면 이쪽 그림이 있고요. 내가 준비한 여기 이벤트란 폴더는 파일 관리하는 곳이에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서로 다른 영상을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내가 미리 영상을 준비하거나 이미지를 준비해서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클립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바뀝니다. 스페이스바 재생. 얘도 특이하죠? 현재 프리미어란 프로그램이 사용 유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프리미어에 쓸수 있는 장면 전용 효과도 물론 있겠죠? 파이널 컷 프로가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약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이나 컴퓨터가 우리나라는 보급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이게 인식이 초창기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프로그램 혹은 그래픽 하시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에서 전문가들
그래서 쓰시는 분들만 쓰시거든요. 파이널 컷 프로도 초보자를 위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인식이 그렇다 보니, 그리고 구매하실 때 애플이라고 하는 맥에 대한 OS라고 얘기하죠. 운영체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 유저가 좀 적습니다. 프리미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 이 파이널 컷 프로 이런 효과들 있죠. 장면적인 효과들. 쓰는 경우를 잘못 보세요. 아마 사용해 보시면 다른 분들과 차별화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안 쓰니까, 대부분이 프리미어를 쓰니까. 있습니까? 이런 것들 파이널 컷 프로에만 있는 고유 장면 전환 효과도 써보시면 되게 특이하고 신기한 거 많아요. 이런 것도 있죠. 라이트스윙. 와이퍼. 물기를 닦아내듯이. 그래서 장면 전환은 이 정도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건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 요거 제일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강력한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요거. 나머지는 그때그때 흥미 돋을 때, 아니면 좀 약간 식상해서 사람들이 약간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네, 필요 없으면 선택해도 될키 누르시면 삭제죠. 삭제하고요. 효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무튼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효과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돼서 중급 또는 활용 과정을 개설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효과는 어딨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효과예요. 효과는 비디오 효과와 오디오 효과로 분류를 하고요. 비디오 효과, 마찬가지로 360도 있죠. 예, 360도 영상의 제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360도 자막, 360도 트랜지션, 360도 효과. 예, 좋습니다. 일단 얘는 뭐 VR 수업이라든지 360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직이요. 기본 효과, 이런저런 그냥 이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다라고 할 때, 보시면 좋은 게요, 보시다시피 미리 보기가 돼요. 그래서 적용하시기 전에 이게 과연 적용 어떻게 될까라고 할때 보시기에 보시면 좋죠. 미리 보기에 그런 게 돼서 좋습니다. 불러볼까요? 또 포커스, 특정 부분만 포커스다. 이렇게요. 가우즘 블러. 적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더블 클릭하시거나 드래그 하시면 돼요. 적용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스페이스바. 흐려졌죠? 내가 흐려졌을 때 효과, 커맨드 Z에서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비디오, 컬러 컬렉션, 오디오, 정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비디오죠? 비디오 쪽에 가서 정상적으로 효과를 적용하셨으면 인스펙터란 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흐려지기 정도, 양 됐습니까? 나는 전체 흐려지는 게 아니고 일부만 흐려졌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 흐려지기 정도가 되고요. 이제 필요한 만큼만 흐려지게 하시려면 이 효과 이름 바로 옆에 가시면 액자 모양이 나올 거예요. 액자 모양, 얘를 마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면 Add Shape Mask, 일정한 모양의 마스크. 얘는 색깔 마스크. 색깔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데는 Shape Mask에 대해 좀 적어요. 일단 Shape Mask 잘안 쓰거든요. 눌러보세요. 있죠? 그러면 일부에 한해서 뒤에 비석 품계라고 얘기하죠. 직책을 알려주는 요 비석보단 뒤에는 이 사람 나오면 안 된대요. 이렇게요. 크기, 위치. 여기 글자는 보여드리니까 대리석 비석 이렇게 하시면 원하는 곳에 흐려지기 정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배우시면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뒤에 움직이는 부분. 이런 식의 일부에 또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별로다 싶으면 닳기나 또는 여기 효과 이름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요. 효과도 간단하게 줄수 있고, 전체 효과가 아니라 일부의 효과를 줄 때도 효과 이름 바로 옆에 있는 네모, 마스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액자 모양의 그 부분 누르시면 일부에 한해서 효과를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컬러 색이요. 블랙 앤 화이트. 컬러 커버. 얘는 컬러 컬렉션이라고 해서 색 보정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기본 과정에서는 주로 이 칼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이런저런 숫자를 통해서 색을 보정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즉 프리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는 룩스라고 얘기하거나 루미트리라고 얘기해요. 여기 가시면 이미 전문가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애플이 아시다시피 뭐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굉장히 글로벌한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색도 특히나 이쪽은 디자인 쪽에 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색감이 되게 예뻐요. 보시다시피 크게 어렵지도 않고 미리 보기도 되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뭐라고 했죠? 더블 클릭하시거나 드래그요. 가시면 적용. 마음에 안 든다? 예, 여기 인스펙터 가서 치우시면 돼요. 언제든지. 자, 일단은 색 보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익히기 전에는 여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쓰셔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코믹 만화 느낌이요? 코믹 만화. 코믹. 아, 내가 내 모습을 찍거나 주위 지인들을 찍었는데 얼굴이 나오면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런 거 해서 약간 뭐 이렇게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셔도 인물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느낌도 색다르면서 인물도 보호할 수 있고 초상권 이런 것도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약간 전문가 필라죠. 영화에서 신시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약간 그래픽 노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 나게 해도 좋습니다. 뮤직비디오 할 때도 좋아요. 그래서 커밍룩 또는 왜곡시키다요. 뭔가 망가뜨리거나 왜곡시키거나 흔들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키 크로마키요. 크로마키라고 해서 배경이 초록색이거나 파란색일 경우에 그 부분을 제거해서 다른 영상을 합성할 때 많이 쓰죠. 녹색에서 찍었다고 해서 그린 스크린, 그리고 파란색에서 찍었다고 해서 블루 스크린, 통틀어서 크로마키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럴 때 키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선 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키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좋게 말하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권을 많이 주는 건데 아시다시피 선택권이 너무 많으면 또 결정하기도 힘들고요.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얘는 하나. 집중하기도 좋고요. 좋게 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뭐 헷갈릴 이유도 없고 그냥 적용하시면 되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근데 경험상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게 합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로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보통 촬영에 문제가 있을 때가 커요. 얘는 밝고 어두운 거에 따라 합성하는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어드밴스 과정이 개설이 되면 그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빛이 있죠. 아,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라이트.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은 라이트. 효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언급하는 건 프리미어랑 에펙의 경우에는 라이트라고 하는 빛 관련된 옵션은 거의 다 추가 구매하셔야 돼요. 옵티컬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노 라이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유료예요. 얘는 무료입니다. 무료라기보다 내가 파이널 커프를 정식으로 구매하시면 제공되는 것들이고요. 이거 되게 예쁘죠? 뮤직비디오라든지 약간 밝고 기분이 좋다, 몽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 주시면 좋을 거예요. 아우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밝은 분위기, 보케라고 하는데 보케도 좋아요. 물방울이 사방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홍보 영상 할때 좋은 식의 홍보 영상 밝은 쪽할때 보케 소스를 저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다른 프로그램은 별도의 플러그인 즉 현질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구매한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다 추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케 소스라고 하는 걸 만들거나 아니면 요거만 따로 팔아요. 보케라고 하는 그 동영상만. 그 영상을 내가 돈 주고 구매해서 얘를 합성합니다. 얘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고 몇몇 타입 서클도 있죠. 헥사곤 합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이것도 원래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도 미리 다돼 있고요. 좋습니다. 필요 없다. 딜킹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 관련된 거, 빛 관련된 거가 좀 다른 거에 비해 좀 좋아요. 좀 미리 보기도 되니까.
룩스요. 룩스는 쟤랑 똑같습니다. 얘랑 프리셋 커밍 룩스. 이건 룩스는 이거는 최근에 도입이 된 거고요. 룩스는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보시면 예전에 50년대 텔레비전 오픈 듯한 느낌. 이런 밝고 쿨. 쿨톤. 전쟁 영화. 밥. 낮 같은 밤. 사막. 그래서 꽤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영상, 그 분위기라고 하죠. 이를 제공합니다. 나이트 비전도 있어요. 얘는 되게 희한한 것들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나이트 비전 이런 것도 있고요. 약간 특이하죠.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옛날 오래된 필름 듯한 느낌. 로맨틱. 보사시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효과가 있어요. 로맨틱한데 되게 좋은데 라고 해서 얘를 끌어다 놓거나 더블 클릭해서 적용했습니다. 이렇게요. 좋은 게 뭐죠? 스페이스만 눌렀을 때 바로바로 효과가 적용이 되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끊김없이. 왜요? 처음에 가지고 올때 옵티마이저 파일이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내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최적화돼서 작업할 때 거스르거나 방해 없이 바로 할수 있고요. 효과도 마찬가지. 효과도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요. 위에 보시면 점점점점 보이시죠? 아무래도 컴퓨터니까 부담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 렌더링. 프리미어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쪽에 가시면 여기요. 여기. 이게 뭐냐면 프리미어는 렌더링 한다고 얘기하고 이것도 렌더링이죠?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미어는 엔터키 누르시면 렌더링 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은 렌더링 할때 다른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좋은 게 일단 효과를 적용하시면 그 효과를 뒤에서 백그라운드죠? 너는 앞에서 열심히 일해. 난 뒤에서 너를 보조해 줄게.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은 넌 열심히 일해. 일했어? 잠깐 내가 정리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정리 좀 해주게. 정리. 나 끝났어. 네가 다시 하면 돼. 이런 식의. 그러니까 두 번의 멀티가 안 돼요. 얘는 효과를 적용했을 때 끊김없이 뒤에서 끊임없이 해주고 최적화해주고 계속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 편집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다른 것들은 차에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운전을 할때 자동차의 기능을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운전에 좀 방해가 될수 있죠. 네, 프리미어랑 저기 파이널 코프라는 프로그램은 프리미어에 비해서 간략하게 계기판 이렇게 애플이라는 회사의 철학은요 간단해요. 간단히 심플하게 디자인 감각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운전만 잘해. 이런 식의 계기판도 심플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넣었을 때도 재생했을 때 끊기거나 멈추거나 다운되는 거 이런 공포감. 나 많이 해보죠.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효과를 넣었는데 갑자기 다운되거나 효과를 넣었는데 스페이스만 넣었는데 재생이 안 돼서 뚝뚝 끊겨서 할수 없이 엔터키를 눌러서 렌더링을 했는데 렌더링 시간이 꽤 걸립니다. 또 기다려야 되죠. 잘못됐어요. 수정하면 또 렌더링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할수 있다는 게 파이널 코프로의 장점입니다.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부담감 없이 하시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파이널 코프로 수업하시다가 프리미어 수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되게 외울 것도 많고 복잡하거든요. 효과도 정말 특이한 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굳이 이렇게요. 신문 예전에 신문 프린트 느낌. 최근에 이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자책이라고 하는데 구천자책 느낌 이런 책이에요. 살라이즈, 노이즈를 제거하나, 올드 필름. 와, 이거 초창기에는요, 이거 진짜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효과가 적용이 복잡한 효과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편집을 할때 HD 필름, 올드 필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필름을 이 효과를 주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기억나는 게 1분짜리 만들었는데 일주일 걸린 적이 있었어요. 제작에 출력하는데, 제작이 아니라 출력. 익스포트. 그 정도로 좀 복잡한 효과인데 여기는 정말 심플하게 드래그 끝이요. 근데 웃긴 게 재생하면 그냥 돼요. 기술 발전이 정말 좋아진 겁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가지게 하는 효과도 간단하게 되고요. 필요 없다 여기에서 될 망가진 틀 아날로그 팁이죠. 파피루스 이런 거 오래된 이거는 이제 역사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쓰면 재밌겠죠. 이것도 있어요. 캠코더 녹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만화 느낌 나는 것도 있고요. 약간 특이하게 정말 약간 이상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죠. 과연 이거 쓸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어요. 또 재밌죠? 그래서 한 번쯤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적용해 보, 아 다른 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쯤은 나중에 꼭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보아 빈지노라는 그 친구들, 보아 아시죠? 빈지노라는 친구가 있으면 두 명이서 콜라보레이션해서 나온 좀 오래된 뮤직비디오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요런 거 많이 써요. 중간중간 재밌는 거 많습니다. 이제 오디오, 오디오는 보시면 뭐 딱히 뭐 왜곡시키거나 에코, 에콜라이저 소리를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환을 주거나 레벨 이런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디오는 손대지 않는 게 좋고, 오디오는 여기 소리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페이드 인 아웃 소리를 서서히 줄이거나 여기요. 아 이분 이게 좀 까다로운데 여기요. 점 소소히 줄이거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시거나, 또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 수업하고 있는 대학교가 방송보도과라는 과를 제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보도과에서 음향 효과, 오디오 효과라고 하면 어떤 효과를 제일 많이 쓸까요? 고발성 프로그램 보시면 그 사람의 증언하거나 인터뷰한 사람의 초상권이라든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디오 쪽이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요, 오디오 쪽은 음성 변조랍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되게 복잡해. 음성 변조하면 학생들의 강의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게 피치 시프터라고요. 일생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피치 시프터. 또 피치 시프터 적용한다면 그냥 적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돼요. 또 거기 안에서 어떤 고음으로 음성 변조를 할건 저음으로 음성 변조할 건 어떤 형태로 음성 변조할 건또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 복잡해요. 직관적이지 않고요. 또 들어가서 내가 이것저것 또 취사 선택해야 되고. 그런데 얘는 보이스라고 해서 명확하게 보이스 목소리죠. 보시면 에얼리언 아시죠? 에얼리언. 외계인 목소리 하는 거. 외계인 목소리 또 뭐야? 이게 대사가 없는 영상이라서 약간 그렇긴 한데, 일단 처음 간단하게 보자면 이게 외계인 목소리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필요 없다. 오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비디오, 색 보정, 오디오. 이 오디오 쪽에 가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에얼리언 목소리 나중에 대사가 있는 목소리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화 동물. 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헬륨. 헬륨 가스라고 해서 풍선 같은데 헬륨 가스를 넣어가지고 보통 영상으로 보자면 그 헬륨 가스가 있는 풍선을 들이마시죠. 안에 있는 공기를. 그리고 목소리 내면 왜곡이 되거든요. 좀 약간 고음으로 약간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 장면 저기 오디오 음성 변조 효과거든요. 다른 데서는 복잡한 과정을 하지만 헬륨 머릿속에 이런 거에 관련된 영상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잊지 않겠죠? 요거 끌어다가 놓으시면 들으시니까 기억나시겠죠? 요런 형태로 하는 효과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음성 변조는 직관적이죠. 헬륨 몬스터도 있네요. 그래서 효과를 주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것만 알아놓으시면 크게 당분간 쓰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다양한 거는 예, 또 어드밴스로 미뤄 볼게요. 예, 기초 과정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파인 어고 프로에 대한 거부감 없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익숙한 아, 이 정도는 내가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제 컨셉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디오 효과는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진 않아요.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술해 보일 수 있고 되게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속 깊은 곳에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전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파인어 프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세 번에 걸쳐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편집이요. 편집을 간단하게 접근해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요즘 자막이 되게 중요하죠? 자막. 자막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런저런 현란한 자막, 요란한 자막, 희한한 자막, 간단한 자막. 네, 이런 자막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시간, 효과요.
효과도 간단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효과라기보다는 기능은 이거죠. 예요. 백그라운드 태스크. 내가 효과를 적용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뒤에서 다 보조해 주는 기능.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손쉽게 접근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도 되고요. 색 보정도 굉장히 좋게 되고 색 보정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게 됩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접근해서 공부해 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쉽지 않아요. 초보의 기초 과정에서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봤고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널 컷 프로를 익히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리고 다운이 되거나 근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하시면 편집에 집중하셔서 내용청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하시면 돼요. 요리를 한다라고 치면 도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도구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편하게 여러분들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음식의 재료 혹은 음식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파이널 컷 프로. 철학 자체가 심플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기초 과정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쉽게 편집을 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조금 더잘 활용하거나 제가 안한게몇개 있거든요. 멀티 카메라 그리고 멀티 카메라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말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색 보정, 색 보정도 좀 전문적인 분야죠. 그다음 PIP 여러 개의 영상을 섞어서 위에 쌓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타 등등은 제외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더 그렇게 VR도 안 했죠. 360도 입체 영상 제작하기. 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한영 코프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시기에는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